안녕하세요.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거의 당연한 답이지만은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종 재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건 사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이제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계산의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수학자들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별로 안 뛰어난 수학자들도 있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자기 능력의 분포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또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영향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계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산을 많이 하는 수학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뭐 개념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뭐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론적, 좀 철학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다고 하기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종류의 수학적 탐구와 연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종류의 역량의 분포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 정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가장 발달하셨을까요? 저요? 저는 다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도 잘 못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네. 계산 쪽으로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쓰는 게 많이 필요한다든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집중력이 필요하다든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대체로 다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강점도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저요? 저는 항상 흐트러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다. 적당히 대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둬야지 되겠죠. 뭐 저 같으면 그러니까 집중적인 사고가 잘 안 될 때는 약간의 사고를 계속 오랫동안 한다든지 자꾸 같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테크닉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흐트러졌다는 것도 어떻게 측정해야지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흐트러진 정도, 흐트러진 것에서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유튜브요? 사실 유튜브는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는 안 보는 편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가끔 보여주면은 보고. 근데 이제, 하나는 그거 보니까 정정해야지 되겠네요. 제가 페이스북은 하는데 페이스북에 저절로 떠오르는 뭐 유튜브 뭐 추천 영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귀여운 동물에 대한 영상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어른들도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나 뭐 여러 가지 영상 올라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에 대한 동영상 배우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동물 동영상 보면은 기상천외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수인과 모양인가가 아직도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취미로도 생각하는 주제를 꼽으라면 수인과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사실 궁금한 질문, 저 같아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 너무 당연한 관찰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거는 우선 근본적으로 감지, 인지력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일종의 계산 과정이 들어가고 수로서의 표현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뉴런이라는 건 뇌세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 같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 실생활과의 관계가 뭔지 실생활이라는 것을 완전히 대수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수인과 모양인가의 질문의 여러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구체화하고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 현재 연구 주제이기도 하죠. 주제가 있으시다. 예. 수학적으로도 아까 뭐 방금 말씀드린 거 수인과 모양인가 수 대수적인 구조와 기하적인 구조의 관계가 이제 연구 주제인 거는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수학 아닌 방향, 보통 수학, 제 마음속에서는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많이 읽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고대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지만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알려진 게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가끔 언급하는 사실인데, 가령 뭐 피타고라스가 어쨌다, 아키메데스가 어쨌다, 이런 것들 수학자의 입장에서도 고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전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고, 그래서 역사에 전반적으로 알려진 게 무엇이고 알려진 정도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재밌는데, 그걸 수학하고 관련해서도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요새 굉장히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찾아보시나요? 책도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대 서양 역사에서는 그리스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나. 그게 이제 요새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고, 거기서 또 수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연구 주제도 어느 정도는 찾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좀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철학과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그랬다가 수학으로 나중에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대해서 기억되는 바가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되는 결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철학을 하든 문학을 하든 뭐 여러 가지가 다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20세기 이후로는 수학 없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점점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을 때 배우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 문학은 뭐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주는 인사이트는 많지만은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은 그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정말 자식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뭐 모든 면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테고, 저희 아버지 같으면 문학하시는 분으로서도 굉장히 다방면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세상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뭐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을 테고, 어머니도 비슷하시고, 이제 문학적인 그 어떤 깊은 관심사는 어머니가 오히려 더 많으셨던 면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영향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가끔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학적인 실력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훨씬 뛰어나서 그건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다, 그 얘기도 가끔 하십니다. 굉장히 나쁜 아버지였던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저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강압적으로 뭘 시키는 거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꼭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는 명령 같은 거는 전혀 못 내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 처가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발휘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꼭 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도 천성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나쁜 효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주로 친하게 지내는데 치중을 했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되겠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지금 그 느낌입니다. 나쁜 아버지라는 말씀은 단어법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반어법으로 들으실까 봐 제가 이제 그걸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뭐 제 뜻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거의 없는데 왜냐면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워낙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재밌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굉장히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학 실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대체로는 굉장히 다 큰 즐거움인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를 너무 할 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이 그걸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교육에 대한 질문 같으면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저는 이제 교육에 종사한 것도 이제 대학교 수준이었고 그리고 물론 어린 학생들하고 만나기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험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이 어떤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할 때 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별의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떤지 파악하기도 굉장한 공부 없이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라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관중은 좀 철학적이고 애매모호한 담론에 좀 익숙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고 이제 영국 관중은 철학적인 의견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훨씬 더 구체성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철학적인 담론을 좋아하는 것이 또 약점도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모호한 이해에 대해서 잘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약점도 되고 강점도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종류의 차이는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죠. 사람들이 누구나 뭐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나 스스로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거나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 하는 태도는 어디나 뭐 비슷한 점이 차이점보다는 많으니까요. 아, 근데 그런 차이점은 또 있네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배운 평균적인 수학 수준이 굉장히 높다. 다른 영국보다. 거기 그걸 활용할 때가 많죠. 제가 대중교육 활동을 하면서. 예, 수학과 계산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 정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조금 거기에서는 정말로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게도 되고 근데 계산 보는 거 짜증스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참을성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결국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그럼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받고 그래서 이제 수학자로서 가장 간단한 방향은 그냥 잘하면 된다. 이제 당연히 이제 막사 교육 잘 시키면 된다. 그런 답을 주고 싶지만은 그렇게만 줄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성 있게 우리가 기여할 방법도 찾기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인공지능 혹은 그 4차 산업인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계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컴퓨터가 사방대 나타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게 계산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뭐 초등학생 수준에부터도, 초등학생의 나이 때부터도 계산에 대한 어떤 조금 감각을 키워주는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에 맞는 더 적합한 교육이 있는 면도 있다. 지금은 조금 그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어서 계산에 대해서 조금 사고할 기회를 가져보자, 다 같이. 그런 측면에서 수학과 계산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해질지 됐듯이, 그런데 제가 횡설수설하다가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강의로 끝나버릴지 잘 모르겠어서 좀 걱정입니다.